아니다 말이. 네. 아, 우리가 오늘 아, 라면 먹으려고요, 같이.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. 저 오랜만에 이제 직원들이랑 와가지고 아니다. 제가 이제 직원들 라면 끓여주려고 해요. 제 친구들이 한국 라면을 좋아해요. 맛있어.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더니 속이 좀 쓰려요. 그래갖고 해장도 많이 먹고 신간 두 개만 끓여가지고 유기농 계란 라면 끓여주는 원장님. Do you like Korean ramen? Yes. 야, 이안 아니다 말이 시네. 두 개도 맞다. 이 라면을 끓여가지고 김치 아니다 다시. 너도 갖고 가 이거. 두 개도 맞다 하지. 이 할랄이야 할랄. 이게 에브리데이 두 하면 클린 오브리데이. 이거 크네. 제가 오늘 아니다 눈썹 소지라 이마 여드름이 났길래. 어, 이 여드름 난 분들은요, 그 약 바르면 안 돼요. 뭐 호호박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마사지를 하면요,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. 제가 미용 대학을 나왔어요. 그래갖고 제가 피부 생리학을 공부를 했거든요. 그래갖고 제가 그런 거 잘 압니다.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이 여드름이 많이 나요. 근데 얘들이 왜 나냐면은 그 약을 바르고 인도네시아 그 굉장히 저렴한 화장품을 쓰면은 이게 피부가 이제 막히거든요. 그래가지고. 오, 야 스마일 좀 해, 스마일. 오, 라면 끓여가지고 이제 같이 먹으려고. 스푼 들어가, 스푼. 김치도 좀 넣을까? 어, 김치 좀 넣자. 김치 좀, 김치 투하. 저희 가게에는 항상 김치가 있어요. 직원들이 김치를 좋아해요. 제가 이제 김치도 하고. 뭐 이 친구들도 다 제 구독자, 애독자들입니다. 미안해. 컴퓨터. 이상한 말로 하고. 어우, 이제 거의 다 익었습니다. 우와. 국물 한번 테스팅 해보겠습니다. 아우, 물량이 딱 맞아요. 오늘 화요일이거든요. 화요일은 신라면 요리사. 집사람이 쉽니다. 왜 저 집사람 라면 같은 거 싫어해. 어우, 맛있다. 자, 아, 박스만 꺼내야 돼. 예, 좋지 않아요. 준모 볼래? 바쿠스 막간 볼래? 네. 볼래? 오케이. 후잉 후잉. 네. 거의 다 됐습니다. 오, 잘 익었어요. 자, 막간해. 자, 막간해. 뭐 챙겨주고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먹는 거야. 자, 먹어. 어우, 맛있어. 야, 팍팍 먹어. 자, 짝깝 해야 짝깝. 말레 짝깝. 오! 베리네스. 김치 두 개 넣을까? No spicy? 라면은 뭐든지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.
김치 좋아. 아우. 김치가 좋아. 가끔 손님들 오시면 라면도 끓여주고 그래요. 근데 당구장에서 시켜먹는 라면 짜장면이 맛있잖아요. 여자분들은 미장원에서 끓여주는 라면이 또 맛있습니다. 아, 또 만화방에서 먹는 라면이 맛있습니다. 라면은 물 조절이에요, 물 조절. 노노노노노. 그래. 좀 아까네 거. 맛있다. 맛있어? 네. 많이 먹어? 아, 이 양도 많이 먹어. 우리 이하는 이제 어제 식당 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1업 클럽 워킹 스타팅입니다. 항상 배려합니다, 저 직원들. 야, 짝값 좀 해봐, 너. 뭐, 왜? 미얀마 짝값 좀 해봐. 서브스크라이브 좀 눌러봐. 가운데. 가운데. 가운데가 뭐냐면요. 굿. 맛있다. 맛있어요. 맛있다. 가운데. 인도네시아 말로는 쓰다. 쓰다. 네. 쓰다, 어? 쓰다 라면이 있어요, 이 나라. 인도네시아 바사 엔락. 엔락. 아, 속이 확 풀린데. 야, 매니멜 막간에 계란 넣은 거야. 뚫루.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말로 계란을요, 뚫루라고 합니다. 뚫루. 야, 먹어, 먹어. 한국은 지금 되게 춥죠? 추울 때, 하, 나와서 라면 하나 끓여보면 끝나는데. 아, 몇 분이야? 어. 수모아 막간에. 수모아 막간이 뭐냐. 다 먹어. 아, 시원해요. 신라면이 말레이시아 콜드스토리에서 샀거든요. 근데 이게 수출용이라서 그런지 건더기나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아니, 딱 작값 좀 해봐. 인도네시아 작값. 인도네시아 가완한테 작값 좀 해봐. 야, 어떻게. 어, 베리스다. 보스 서스크라이, 오케이? 이니 마카, 반야스다. 유, 장아 루파, 코멘, 앤 서스크라이. 오케이? 그래요? 아. 역시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해장국 비리 없어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